에이서가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넥스트 에이서 행사를 통해 게이밍 노트북 니트로 7과 니트로 5를 공개했습니다. 니트로 시리즈는 기존 고가 게이밍보다 가격대는 낮고 성능은 높인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니트로 7과 니트로 5는 최신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우선 니트로 7은 니트로 5보다 사양이 높습니다. 슬림 메탈 바디 디자인으로 19.9mm 두께에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4Hz 고주사율과 3ms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한 하드디스크와 최대 32GB DDR4 램 등을 지원합니다. 니트로5는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7.18mm 슬림 베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기가비트 와이파이 5를 통해 게임을 빠르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HDMI 2.0과 USB 3.2 등 다양한 멀티포트도 눈에 띄는 사양입니다. 특히 니트로7과 니트로5는 에이서 쿨 부스트 기능을 탑재한 듀얼 냉각팬이 달려 있습니다. CPU와 GPU 온도를 기존 제품과 비교해 최대 9% 이상 낮출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니트로7은 북미 지역에는 지난달 $999.99에 출시했습니다.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오는 6월 1199유로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니트로5는 4월부터 북미 지역에 799.99달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5월부터 999유로로 책정됐습니다. 현재 국내 출시 일정은 두 제품 모두 미정입니다.